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 사는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서울 명동에 와 있는데요.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가족이 국내 모 기업 회장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아서 회사에 방문해서 견학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고 마천루라 불리는 롯데타워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말 영광스럽게도 저희 가족을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맛있는 식사 대접해 주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오랜만에 정장을 입고 나가보려고 하는데 자동차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지금 이제 좀 있으면 픽업해 주시는 분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국에 한국 회사는 어떤 환경에서 운영되고 또 분위기는 어떨지 보려고 하고, 그리고 서울 롯데타워에서 먹는 저녁 식사는 과연 어떤 맛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회사로 이동하실 거고요. 네. 가시면 한 30분 조금 안 걸릴 것 같아요. 25분 네, 정도. 편하게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야, VIP 대접 받고 있네요, 진짜. 컨디션 좀 어때? 좋아? 아빠는요? 홈조절을 했어. 아, 관리하셨어요? 엄마는요? 다 챙겼어? 챙겨올 거? 다 챙겼어. 이런 차를 처음 타봐가지고. 과장님이세요? 과장님, 네네. 혹시 이탈리아 와보셨어요? 아, 이탈리아는 제가 아직 안 와보셨어요? 혹시 와보고 싶으세요, 이탈리아? 못 봤어요. 네. 아, 이탈리아요? 네. 아, 제가 가고 네. 싶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탈리아에 파소델로 스텔비오, 오, 피엔자. 피엔자. 네. 와, 그런 소도시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아, 저는 그 취미로 자전거를 타는데. 아. 경치 좋죠, 그쪽이. 아, 네. 아, 그러시구나. 상황 좋아지면은 꼭 오세요. 아, 예. 네. 한강 같은 데 가면 자전거 대여할 수 있어요? 따릉이라고 대여하는 자전거가 있는데, 네. 그게 한 번에 1시간, 2시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결제해서 쓰는 거라서, 네. 아마 찾아보시면은 네네. 그 대여해서 사용 가능하실 아, 그렇군요. 거예요. 예. 아, 감사합니다. 날씨 좋으면 한강 한번 예. 다행히 날씨가 좋아졌네요. 야, 이 정도 날씨면 롯데타워에 가서 좋겠지? 예쁘겠다. 야, 조명도 나온다 넌. 좋다. 아, 이게 구독자님들이 말씀해주신 광장시장이네요. 여기서 뭐 파는 거라 그랬지 했나? 옷 같은 것도 팔고 음식도 팔고 그런 데지. 아, 음식 파는 데다 광장시장을. 나중에 한번 와봐야겠다 그럼. 마약 김밥 일단은. 아, 그 김밥? 아, 야, 지금 지나가는데 동대문 클래스. 엄청 예쁘네요, 날씨가 좋으니까. 어, 도착했네요. 제가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덕분에 잘 왔습니다, 여기. 도와주셔가지고. 야, 엄청 커요, 여러분, 건물이. 갑시다. 야, 여기 어디예요? 안녕하세요. 야, 이거. 야, 저희 왔다고 여러분,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네요. 야,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드시면. 고맙습니다. 와, 지금 특급 대우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들어오자마자 아빠 이름하고 저희 가족, 레밀리 분들 전부 이 바인그룹 방문 환영한다고 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차근차근 안내 받고 회장님 만나 뵈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야. 네, 안쪽으로 네. 예. 와, 이게 수상 받으신 것들인데 어마어마하네요. 바인그룹에 초청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회장님 네. 집무실인데 잠깐 한 5분 정도 예, 차 한잔 기다리겠습니다. 드시면 예, 제가 사후 알겠습니다. 안내 좀 해드리도록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와, 특급 대우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본사 사옥 좀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고, 네. 그리고 일정 혹시 안내 받으셨죠? 그 잠실 롯데타워 네, 한번 맞아요. 예. 가셨다가 거기 시그니엘에서 식사 저녁 식사 저희 회장님과 같이 예. 진행하는 일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진 감사합니다. 회장님 예. 이쪽으로 오시나요?
회장님 저녁 식사 장소에서 아마 한번하시죠. 예, 아, 그래요? 아, 강남 쪽에서 지금 미팅이 있으셔가지고 아, 내일 일정 하시고 아마 좀 바로 인사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집무실이에요? 아, 그리고 되게 항상 맨 2층에 있는데 2층에 있으시네요, 이게. CEO께서 그리신 미래상 바인그룹 전용기. 와, 이런 엄청난 곳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열매 맺는 기업. 여기를 제가 찍고 있습니다. 여긴 어디예요? 기도실. 기도실이시구나. 찍어도 되나? 어, 말씀 다 드렸어. 야, 기도실. 골방에서 기도하시라고 했는데 진짜 골방입니다. 요한복음 적혀져 있고. 회장님이 이런 곳에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걸 골방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먹을 때 마스크 벗었는데. 아, 이 마스크 힘듭니다. 또 맛있는 간식을 대접해 주셨는데 지금 기분들이 어떠세요? 누나, 엄마, 아빠. 나는 아빠 그 회장실이 막 드라마 보면은 엄청 근엄하게 맨 위층에 있어서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못 들어오고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되게 이렇게 높으신 자리인데 낮으신 거잖아. 존경스럽다 진짜. 긴장 풀어, 긴장 풀어. 의자가 있었어요. 소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니. 복서실이야. 네.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자마자 막 그 카메라맨 분이랑 여기 직원 분이랑 오자마자 그 아빠 이름 글씨 이름 적고 우리 레밀이 환영한다고 적어주시고. 야, 영광입니다 진짜. 막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 네. 넌 좀 어때? 똘똘하고 너무. 네. 감사하고. 아, 저것도 보고 있었거든. 그 변경 기업. 그러니까 믿으면 된다. 그렇지. 이미지 트레이닝. 어, 그런 거죠. 실제로 보니까 이게 확 와닿네. 맞아, 맞아. 예. 네. 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지금 특급 대우를 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한국에 와서 이런 대우를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냥 감사 또 감사죠. 아, 참 엄청 시원한. 이게 뭐야? 이게 주스야? 아니, 녹차. 녹차. 시원한. 16개층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 사업부 사무실도 있고. 이제 바인 히스토리 역사관에 왔는데 여기 누구나 다 잠재력을 발산할 설명을 해주시고 계세요.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 회사 이제 마크가 로고가 진 알라딘 진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룹으로 바꾸면서 저희가 이제 호도를 형상화하는 그런 이제 바인드기로 에듀코 동화 세상. 네, 동화 세상 에듀코일때 이제 이 에듀코가 무슨 뜻인가요? 에듀 원래 에듀라는 게 이제 교육 네. 이런 쪽이시잖아요. 근데 네. 대표님께서 너무나 에듀라는 네. 단어를 사용한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쵸. 그걸 좀 바꿔 차별화하는 모습. 아. 처음엔 에듀코로 시작. 에듀코였다가 그걸 에듀코로. 야, 이게 저희가 이제 매출 1000억을 달성했을 때 네. 제주도 이제 한라산에 좀 같이 등반을 해가지고 반합하는 그런. 예. 네. 처음에 이제 에디코라고 해서 심볼 마크가 이제 레고형 인간으로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에 진이, 그 다음에 이제 바인 그룹을 하면서 포도나무를 형성하는 그런 마크를 CI에 지정했습니다. 이게 회장님 아이디어 맞나요? 네,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대표님, 저희 회장님도 아이디어를 내시고 서로 회의해서 기획사 네이밍을 하는 기획사도 같이 섭외를 해서 논의를 하고 어떤 게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네. 포도가 이제 무한한 가지를 뻗어나가고 그렇죠. 열매를 열어서 성장시킨다라는 그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바인그룹은 이제 사람의 가능성을 좀 신뢰하고 코칭, 저희가 코칭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코칭을 통해서 이제 직원뿐만 아니라 고객의 가능성도 열어준다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모든 가능성을 잠재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설명해 주시는 분이 굉장히 친절하게 네, 다 설명해 주고 계시고 설명을... 와, 역대급 대본입니다. 2025년도에 개봉을 할 예정이고요. 2025년도에 개봉을 했을 때 그때 적었던 자기의 목표들이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비전 캡슐을 만들어가지고 10년 비전 캡슐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캡슐이 지금 현재 어느 별에 있는 거예요? 아, 여기 바인 그룹에 여기 써있네, 바인 다인 캡슐. 그 이걸 목표를 향해서 가잖아. 끊임없이 이 목표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이제 줄어지는 거잖아요. 도전이 되고 비전이 되고 최고
뭐 직원들 복지 회의 하셨으면 어떡해요? 아, 복지. 저희가 이제 코칭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코칭이라는 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국 코치협회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코치들과 1대1 코칭도 진행을 하고요. 사내에도 이제 코칭 전문 자격을 딴 사람들, 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직무 컨설팅을 다 매칭을 해줘가지고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안에서 이제 코칭도 하고 미팅도 하는 미팅룸을 사용되고 있고요. 아, 힐링룸. 여보, 여성 전용이에요. 내려오세요. 야, 이쪽은 이제 여성 전용으로 하고 저쪽은 같이. 이야, 이런 복지가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이 회사에서 계시다가 피곤하면 여기 와서 쉬는 거잖아, 엄마. 특히 여성 전용으로 또 이런 거를 따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얼마나 얼마나 좋아. 이야, 이건 회사. 엄청 커. 그러니까. 엄청 커.